안녕하세요, EDTV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 있는 한국 식료품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지도에 K샵이라고 검색하시면 북마케도니아 스코페 도심에 위치한 아시안 식료품점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직접 보러 가보실까요? Let's get it! 짜잔! K샵이 보이시죠? 내부도 구경해 볼게요. 그럼 이제 K샵 사장님과 사모님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K샵을 언제 오픈하셨나요? 올해 6일이니까 이제 2주 좀 지났죠. 3주째. 그러면 K샵을 오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매업만 하다가 많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왜 오픈을 안 하냐. 그냥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만남의 공간? 우리 어떤 비즈니스라고 뭐 어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치.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공간. 라면은 대표적으로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진라면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라면들이 많습니다. 라면이 이렇게나 많다니 대박! 마찬가지로 컵라면도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참기름, 떡볶이 소스, 떡볶이 떡이 있고 김, 부침가루, 미역, 당면 등 여러 한국 식료품이 많습니다. 그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 위치한 한국 식료품점 K샵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